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부분의 실적 성장 기대가 있는 유닛 테스트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후공종 업체로서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업계 최초 개발 완료하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가 70%, 태양광 사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네, 매출도 좀 적자를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네, 2분기 영업적자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감소가 있고 태양광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감소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2분기와 마찬가지에 국내외 설비 투자 감소와 함께 장비 수주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 태양광 모듈 매출 감소가 실적 부진의 요인이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태양광 매출의 확대라던가 반도체 부품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성장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반등의 주요 키가 태양광에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 태양광 매출이 크게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서 이 태양광 EPC 사업 부문은 설계, 조달, 시공 등 일괄 수주 산업인데 하반기 공공 및 민간 수주에 따른 매출 반영에 기대와 함께 이 지난해의 실적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4분기 태양광 매출에 있어서도 성장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전지 프로젝트인 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 제품으로 구분된다고 하고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제품 상용화 목표를 갖고 있고 2020년 8월에 한국전력과의 MOU를 체결하는 점도 좀 긍정적이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국내외 고객들의 투자 감소에 따른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는데 공정 전환이나 수율 개선에 따른 투자 확대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실적의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 업황을 고려한다면 단기의 반등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보드 소켓과 같은 부품 매출 성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태양 전지 연구 개발과 함께 태양광 부문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되면서 태양광 매출 확대에 따른 이 올해 순이익 기준 실적의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네, 업계에서 목표 주가는 한계 증권사에서 21,000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 않은 만큼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1차 목표는 14,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